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경매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지역 내 최고의 주거지역입니다. 정발산동 27블럭 전용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매매로 구입하는 것보다 경매로 훨씬 더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의 경매 물건이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적합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 보겠습니다.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 중심에는 정발산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87m 정도 되는 작은 산인데요. 이 정발산 공원 내에는 다양한 체육시설 및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전용주거지역에 계신 입주민들은 만족도가 높은 주거지역입니다. 자, 인근에는 정발산동 27블럭과 마두동 22블럭, 23블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진행되는 경매 물건은 정발산동 27블럭 내 사거리 코너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인근에는 3호선 정발산역과 장항동 중심 상업지역도 인접하고 있어서 다양한 편의시설이 도보로 가능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요. 시립도서관과 국립암센터도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 정발산동 27블럭 내 단독주택은 경매로 우리가 저가에 구입하고 싶어도 1년, 2년을 기다려도 물건이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6월 달에는 두 건의 단독주택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는 거고요. 오늘 진행되는 물건은 사거리 코너의 물건과 가운데 껴있는 물건은 동영상 후단부 쪽에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는 단독주택 전경의 모습이고요. 단독주택은 98년 5월 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토지 면적 67.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74.2평입니다. 사거리 코너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 지층부터 1층, 2층, 옥탑방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부의 계단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고요. 자, 지층에는 창고 보일러실이 되어 있고요. 1층, 2층에는 주택, 주거시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매 물건,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의 경매 물건 추천드립니다. 정발산동의 단독주택 경매 물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저 가격은 시세보다 3억 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자, 기본 내역 보겠습니다. 정발산동 836-9번지고요. 27블럭 사거리 코너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우리은행이고요. 채무 소유자는 김땡땡입니다. 자, 본 사건은 6월 8일에 고양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사건 번호 2022 타경 4768 사건이고요. 2022년 10월 달에 감정평가됐는데 감정평가된 내역은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겁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은 13억 6천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9억 5천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 지하부터 지상 1층,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일괄 매각 사건이면서 제시의 건물입니다. 차양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제시의 건물 포함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감정평가된 내역입니다. 2022년 10월 17일에 감정평가됐는데요. 건물과 토지로 세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물입니다. 지하 1층은 실면적이 13.4평이고요. 평당 171만원의 감정이 됐습니다. 창고와 보일러실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상 1층, 2층은 주택과 다락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거시설입니다. 59.6평의 공간이고요. 평당 257만원의 감정이 됐습니다. 자, 본 건물이 98년도 5월 달에 준공이라는 거 감안한다면 감가된 부분 감안해서 평당 257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정한 금액에 감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건물 전체의 감정가는 1억 7,600에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토지 감정평가액인데요. 전용주거지역은 토지 시세가 중요합니다. 자, 토지 시세 확인해 보니까요. 자, 67.8평이고요. 감정평가된 금액은 제곱미터당 529만원, 평당 1745만원의 감정이 됐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본다면 감정가는 토지 감정가는 좀 높게 감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인근 지역에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과 비교했을 때는 또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2023년 5월달 기준했을 때 27블럭 내 토지 전용주거지역 내 매매시세는 평당 1500에서 1700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코너 위치 감안했을 때 본 경매 물건은 1600만원 정도가 적정한 매매시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적도의 내역입니다. 정발산동 836-9번지는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이고요.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건물의 위치와 토지의 모양을 보고 있는데요. 사거리 코너 8m 도로에 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물은 남향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동일 2층이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남향에서 들어오는 조건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자, 앞에 건물은 2차선 도로를 보고 있고 바로 앞쪽이 정발산 막고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2차선 도로변 쪽에 있는 쪽은 소음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한 블록 뒤쪽에 있는 코너 자리가 더욱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토지 가격 변동 추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별 공시가를 보면서 토지 매매 가격도 꾸준히 상승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2020년 이후부터 공시가는 상승한 추세였고요. 2019년에 제곱미터당 257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제곱미터당 298만원대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공시가가 오른 만큼 대지의 매매 가격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최근 2-3년 사이에 평당 2-300만원 정도 가격이 상승한 27블록 내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개별공시가는 평당 917만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거리 코너에 입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등기부 내역도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자 김땡땡은요, 2010년 8월 31일에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동일한 날짜에 우리은행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여기 말소기준권리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근저당부터 가압류 설정이 된 내역들인데요. 가압류 내역을 보니까 삼성카드, 캐피탈, 파이낸셜 대부회사까지 다양한 채권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가압류 내역을 추측을 했을 때 현재 소유자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저당 3건, 가압류 5건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채권 총액은 14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현재 매매가를 좀 넘는 금액의 채권액이고요. 낙찰을 받게 된다면 모두 깨끗하게 다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본 경매 물건은 현재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주택 전경사진과 2023년 5월달에 진행되는 고양시 지역의 또 다른 주택 경매 물건 두 건의 물건이 있는데요. 동영상 후단부에 확인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쪽에서 바라봤을 때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경매 물건의 모습인데요. 98년에 준공이 났습니다. 인근 쪽에 동일 유형의 토지 면적 기준했을 때 동일 시점에 지어진 단독주택 매매가 확인해 보니까요. 13억에서 15억대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전세를 놓게 된다면 6억에서 7억 선 정도 월세를 전체를 놨을 때 보증금 1억에 400에서 450만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주택의 전경의 모습인데요. 남양과 남동양, 정문 출입구 쪽에서 바라본 전경의 모습입니다. 정문 출입구 내부에는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공간과 측면 쪽에는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가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정원을 꾸몄을 때 이쁜 내부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경매 물건, 차양이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로 해서 경매에 포함돼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남양 쪽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의 전경의 모습인데요. 최근 건축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신축 단독주택은 평당 650에서 1000만원대까지 건축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부 자재에 따라서 건축 비용은 더 증가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을 저가에 받았을 때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한다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경매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변 전경의 모습인데요. 동일 유형의 남양 쪽에 또는 남동양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전경이 매우 조용한 전경을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낮은 건물이다 보니까 남양 쪽에 일조권과 조망권도 잘 확보가 되어 있는 27블럭 경매가 나와 있는 주변 전경도 확인이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 진행되는 또 다른 주택 경매 물건이 2023년 5월, 6월 달에 두 건이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덕양구 원흥동에 입지하고 있는 근생주택입니다. 지층부터 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1층에는 상가, 2층, 3층, 4층에는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은 101평이고요. 자, 건물 면적은 264평에 근생 건물인데 감정가 대비 이게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 16억 5,700에 5월 31일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일산동구 정발산동 27블럭 내에 또 다른 경매 한 건이 더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물건은 정발산동의 79-1번지인데요. 코너 자리는 아니고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주택입니다. 자, 이 물건도 5월 31일날 진행이 됩니다. 감정가 대비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9억 4천대가로 들어졌고요. 토지 면적은 70평, 건물 면적은 73평에 지층부터 2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 이 두 건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의 정발산동 27블럭에 입지하고 있는 사거리 코너에
전용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2차선 대로변의 한 블록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주거시설로서는 인기가 높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심 정발산을 끼고 있는 입지를 갖고 있고요. 자, 조성된 주거지역 내에서는 고양시 지역 내에서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 지역 내 정발산동 27블록 또는 마두동에 있는 22, 23블록을 비교할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그만큼 토지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이 예상이 되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경매로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현재 최저가격은 토지 매매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고향 파주 지역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저희 푸른 경매와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서 경매를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5월, 6월 달에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물건, 토지, 상가, 아파트, 공장, 오피스텔 경매 물건 궁금하시다면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